네, 안녕하세요. 예, 이득신 작가님,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성수대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한 단계씩 어려운 것들을 갖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네네. 한동훈 일가 고발 사건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앞둔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했습니다. 지금 네네. 라이브가 언제부터 가능해졌던 건가요? 라이브는 어제 2시부터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을 했어요. 예예. 스튜디오 라이브는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현장 라이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저널인 미디어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예예. 이렇게 뭐 뚜렷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채널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소리 라이브는 이제 어제 2시부터 시작을 예. 했습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24시간이 경과가 돼야 라이브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네. 마침 이제 24시간도 경과가 됐고 예.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저희 그 저널인 미디어 채널은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 저기 구독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서울의 소리 채널은 한 6만 명 가까이 지금 구독자가 구독 신청이 돼 있네요. 그래서 예, 구독자 6만 돌파했습니다. 지금 3일 아니죠? 하루 만에 반나절 네. 만에 서울의 소리가 6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지금 시위를 하다 보니까 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네.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네네. 나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다. 예.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저기 주민 그리고 또 서초동 그 인근 주민분들이 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하도 보도가 되니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집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제 나와서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예. 그 주민들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김건희 학력 경력 위조 뭐 그다음에 줄리 의혹 그다음에 예. 장모 비리 이런 사건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중에서. 세상에. 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됐다라고 해서 예. 고마워 하시는 그런 뭐 인사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저한테도 그런 또 제보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이냐. 예, 네,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다. 일단 저희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다. 라고 예. 정말 많이 놀라시면서. 예.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 서울의 소리 때문에 이 아크로비스타 집회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야 예, 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제 제보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예. 뭐,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다, 집회를 못하게 진정서를 냈다, 뭐, 이런 걸 또 대석 특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사실은,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알게 해줘서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균형이라도 좀, 기계적인 그 균형이라도 좀 잡아서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크로비스타 주민 중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없는가라는, 그런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뭐 시끄럽다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에 평산마을 집회는 시끄럽다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예예.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는 어쨌든 우리 집회가 꼭 그 문은 그쪽 주민들에게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질타만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방송의 어떤 작전을 네. 녹취록을 계속 들려주는 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녹취록은 사실 저작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가 네, 네, 네. 그렇죠. 서울의 네, 소리가 서울의 취재한 소리. 자료잖아요. 그래서 네. 그 녹취록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네. 그 녹취록에 대한 해설들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회하는 방법이랄지, 방식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토크쇼 같은 것도 하면서 예, 예. 상황을,
그러니까 구호만 외치거나 뭐 이러면 시민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토크쇼를 그렇죠. 하면 또 관심도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호도 외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제가 화요일 날 현장에 참여가 뵐라 네. 그러거든요. 네네. 예, 화요일 날 한 4시경에 네, 한번 그 찾아뵙고 거기서 네네. 필요한 그런 해설이라든가 대담 뭐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그 자리 현장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김성의 싱크와이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그 소장님 네. 지금 이렇게 그 알 권리 충족이란 측면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구글이 제재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뭐 구글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구글 입장에서는 아주 폭력적인 안정권 채널의 방송이 그 또다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방송이 됐고 그리고 그거를 안정권이 자기 저작권을 갖다 침해했다라고 신고하고 네. 이런 부분을 핑계를 대면서 서울의 소리 채널을 해지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번째 그 새로 만든 채널은 이대로 계속 여러모로 그 구독자들을 갖다 확보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그 새로운 집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좀 이 작가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방식의 집회 그리고 그런 어떤 토크 형태 현장 중계 뭐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네. 4,000시간에서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확인하니까 3,700시간 정도 우와! 되네요. 그러니까. 예. 자, 이제 300시간 정도만 지나면 예.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그 유튜브의 구조는요. 전체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4,00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 방송은 그래도 구글의 파트너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를 통해서 한마디로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사실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80만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날아가 버리면서 그런 네. 수익 창출 자체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송원 TV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익 창출을 못하게 제재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아우 그래요. 아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이송원 TV 네. 같은 경우도 열심히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직원들을 네. 그 거의 내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다 겪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이 같이 4,000시간 이상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시간이 바빠서 좀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소리만 들으세요. 틀어놓고. 그러면은 저절로 4,000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작가님, 어떻게 하면은 후원할 수 있는지 후원 그 계좌랑 또 후원 방법들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ARS 이제 전화로 예. 후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 해피 나눔을 통해서 정기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예, 정기 후원 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해피 나눔 들어가셔가지고 정기 후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정기 구독 저희 정기 회원이 되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 이제 방송에서 예. 국민은행 계좌를 저희가 좀 띄워놓고 있거든요. 항상 매번 방송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좀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 구독자는 뭐 이제 폭파가 되고 이제 뭐 구독자도 줄고 한 상황은 있지만 또 후원자분들은 조금 이제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예 예, 큰 힘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초신님께서도 김성수 대표님께 꼭 감사 말씀 좀 전해달라고 계속 아유. 출연을 해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너무 고맙다고 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성수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성수대로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네. 예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되는데 뭐 예. 어려울 때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그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서울의 소리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 후원 계좌. 지금 저희 성수대로의 방에 그 고정 메시지로 올려놨습니다. 일시 후원 계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FP 나눔이라고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뭐 한 돈 만 원서부터 정기 후원 회원 시작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멤버십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수익이 정지돼 버려 가지고 다시 멤버십을 갖다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 구글이 떼가지 못하는 일시 후원 그리고 전화 후원 정기 후원 으로 서울의 소리 물 부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채널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이 신규 채널 찾아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구글이 숨겨놨어요. 그렇죠? 네네. 아직도 그 검색이 잘 안 되죠? 네. 아직도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검색창에 뭐 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어렵게 찾아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구글이 그동안은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가 이게 항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글에 이제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구글 측에다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아마 이게 조금씩 검색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저 계속 버텨주시고요. 저희 네네. 그 저는 이제 화요일 날 4시경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였습니다.